이 친구 재료가요. 봉인된 호리병 4개, 영웅석 150개, 땅의 속성석 30개, 전기의 구슬 20개, 짱의 정력석 30개네요. 그거 30개 들어가면은 300개에다가 구슬에 5개씩 들어가잖아. 그럼 400개네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 자, 합칩니다. 아, 보탯은 뭐728 그냥 뭐 이대로 할게요. 조심해야지. 날 깨운 이유가 뭔가? 오, 강력한 뭐야? 군사? 목소리 나왔어. 막대한 부? 이게 뭐 부채에 숱이 없냐? 안다. 생지 비례라고 땅에만 팔아 했는데, 죽었지. 딜보타 테스트를 좀 할까요? 땅 속성이니까 어차피 뭐 어느 뭘 쳐도 될것 같거든요. 그럼 지력 세팅, 체력 세팅 둘다 테스트를 해보죠. 일단 지력 가봅시다. 왠지 지력일 것 같아요. 트레드패 데미지가 10% 증가. 속성값 증가죠? 아, 근데 속성값 증가 진짜 애매한데요. 3번 분해, 1번 분해. 뭐야? 야, 저거 뭐지? 왜 이렇게 약하지? 전투는 아름답지요. 아니, 지력 데미지는 막대한 부. 탈락이고 그냥 체력 먹죠. 날 이거 깨운 다 이유가 먹으니까. 뭔가? 5번 1번 분해. 슬로우는 확실하네. 아니, 근데 겹쳐서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뭐야, 나 여러 개 깔았는데. 뭐야, 이거 마나 소비량이 몇이길래? 아니, 마나 소비량 1000인데요? 난샤도 못하는데요? 여기에 깔면은 아군 버프라고? 아, 이렇게 무슨 먼지가루 생기는 게 이거 버프야? 잠깐만, 근데 만약에 저 범위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먼지 묻었거든? 마흔번의 크림선수에 아, 유지? 아! 연설을 써내려갔지. 아, 실화냐? 아, 여기에 깔아줘야 되네, 그러면. 아, 진짜 개 신레전드네. 여기에 깔아줘야 돼, 여기에. 아, 이거 진짜 좀. 아, 본진에다 칠 시간이 아까워. 자, 일단 쳤어. 난 여기로 친다. 아, 이렇게 튕기는군요. 아, 근데 이거 두개 이상 깔면 튕기는 것 같은데요? 야, 이거 뭐냐? 와, 씨, 이거 분위기 봐. 완전 아포칼립스야. 씨. 아니, 댄스 추고 계시네. 삼바. 여목, 악령 여목이랑. 그 다음에 악령 전이. 와, 얘는 진짜 보스 느낌 난다. 오, 부금도 넣어줬어. 자, 일단은 이 친구 400만에 350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디버프로는 다 못 깎죠? 제각 방향일 때좀 짜증난다는 거 빼고는. 뭉쳐. 뭉쳐야 산다. 잠복 처리하고. 고마. 야, 이거 라시아가 너무 하드캐리 한다. 쉽다. 그냥 귀신탄 많으면 될 듯. 16 조컷. 아, 야차를 쓰지 말자. 어차피 쟤 도발 의미 없거든? 아, 6번에 이 친구 넣으면 될것 같네요. 야차는 그냥 방생하고, 7, 8, 8, 9, 0, 오케이. 뭐, 이 친구 성능이 좋든 안 좋든 어쨌든 사람들은 만드니까.
6번을 알, 알.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얘 해도? 아니, 너무 만드는 돈이 아까운데? 사실 이거 야차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으니까. 아, 빨간 거 반짝. 퍼프! 아, 버프 좀 삐져나갔어. 아씨. 아, 삐져나와서 버프 안 들어오. 아씨.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친구를 넣는 것보다는요. 야, 너 꺼져봐. 제가 봤을 땐요, 그냥 대위덕으로 얘 뭉치는 게 조금 더 나에게 이롭지 않나. 어, 면역 안 돼? 야야야, 마조야, 좀 제발. 아니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냥 귀신탄 잘 터지면 빨리 깨고 안 터지면 안 깨지는 건데, 대위덕으로 그냥 모아주는 게 훨씬 나은데요? 그냥 대위덕으로 잠깐 모아주는 게 훨씬 빨라요. 준비를 하자면은 야차 방치해도 되고, 한마디로 부대지정 안 해도 되고요. 저항각은 잠몬만. 악바르 가격 대비 이 친구가 제 쓸만한지 잘 모르겠어요. 애매합니다. 그 귀신탄 하나 더 넣는 게 낫고, 그 체력 가이는 패턴은 보호막 스킬로 파괴가 됩니다. 라시아가 좀 키 유닛이에요, 솔직히. 어, 그냥 라시아 본진에 계속 땅땅땅 쳐주면서 버티고, 그 나는 딜하고. 그리고 힐은 시간 지날수록 계속 체력을 초과하는 딜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호막은 도움이 되는데 힐은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악바르 문제가 일단 버프 방식이 제일 큰 문제야. 근데 어, 딜 범위, 뭐 속성 깍, 법 수치는 이해될 수준이야. 버프가 이 움직이면 벗겨진다는 게 심지어 액티브다? 반죽이 모자라. 어, 무조건 패시브화 시켜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패시브야. 진짜 말이 안 돼요. 아니면은 K20 파퍼 파든지.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뭐 바즈라우도 논란의 중심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근데 바즈라우도 지금 가격 대비해서 좋은 성능은 아닌데, 이제 나온 지도 오래됐고 사람들 전설 장수 다 만들 거 만들어서요.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 악바르는 또 상황이 다른 게, 바즈라우는 그나마 이제 본질에서 그냥 토템이라도 하니까 쓰기 편해서 내가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데, 악바르는 아니야. 이거 무슨 단축키도 하나 잡아먹고 범위에서 벗어나면 버프 벗겨지는데, 어, 심지어 시전 속도가 뭐 빠른 것도 아니고, 게다가 뭐 범위가 넓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버프가 존내 좋은 것도 아니야. 최상위 보스 모프한테도 심지어 그다지 쓸모가 없어.